만나면 좋은 친구 MBC. Somebody, Turn up, let's go. Go! 릉도야, 우리 릉도야. 와, 저기 동굴 같은 거 있네. 이게 말이 되니? 가자, 서울로. 아, 나 또 잡아버리겠네. 도착, 갑시다. 네가 좋아하는 전복. 어, 전복도 좋아해. 드디어 우리가 제주도에 왔다. 비행기 타는 느낌이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아, 날씨 좋다. 아이고, 좋다. 야, 지정석이야. 너 낚시 어디 갔다 왔니? 나 추자도 갔다 왔어. 그러면 끝났어. 그 정도예요, 근데, 추자도. 그러면은 낚시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와봐야 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형이 얘기했지. 그냥 아스팔트 깔 때 싹 깔아놨다고. 아, 3m 잡고 야. 아스팔트를 깔은 거야. 쉿. 사람들 있잖아, 좀. 아, 오케이. 억대도 좀 기분 좀 낮추고, 아, 목소리도 낮추고, 말 좀 줄여, 말 좀. I only want good vibes around me tonight. No negativity in my life. Just good vibes, that's what I like. So I don't need you raining on my parade. From the shade, behind your back. 추자도 왔다. 추자도. 오케이, 여기 여기 따라와 봐. 예. Let's go. Come on, come on, come on. 안녕하세요. 여기가 추자도구나. 이게 바로 추자도지. 야호! 나바로운 하늘길. 와, 천국이네. 여기가 바로 지상 나무. 아, 느껴. 이 비타민 D를 마음껏 흡수하라고. 너무 뜨거운데요? 일단 이 추자도는 말이지. 응. 아까 뭐 배에서도 얘기했지만 낚시의 메칸더 부위야. 메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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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 아하. 형, 제가 준비했어요. 어떤? 네가 뭘 준비야? 네가 준비할 형, 게 없지. 몸만 준비하고.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뭐 하려고 안 해도 돼 이번에. 스마트한 시대 아니에요.
근데 스마트한데 왜 조이를 갖고 왔어? 봐봐, 뭔데? 수자도 낚시지도. 얼마나 스마트해요. 야. 거지면 안 돼요. 이거 있잖아. 방수는 안 돼요. 다시 네 주머니에 집어넣어. 왜? 하, 네가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안 해. 그치. 결국 하나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낚시는 수자대요잖아.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민박집 가면 돼. 그냥 민박집 낚시? 가면 민박집 사장님이 배 타고 좋은 포인트에 다 내려줘. 밥도 주고 포인트도 알려주고. 아. 일단 따라와. 여기 베이스캠프 해놨으니까 일단 따라와. 일로와, 일로와. 바로 가? 아, 바로지. 야, 저녁 또 낚시만 하러 왔네 오늘. 밥도 먹어야 돼. 밥 배 안 고파? 아, 밥 먹는 거야? 아, 빨리 와. 아. 형 너무 더워 나 진짜. 여기다. 여기야. 어디가 여기? 빨리 와. 야. 수자도에 오면 낚시 오면 민박. 민박을 와서 거기에 낚시의 다리 낙달이 있어. 낙달.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낙달. 아, 낙달. 낚시의 네. 다리. 낚시의 1등. 수자의 김병만. 아니 그러니까 좀 깜짝 놀랐어. 수자도의 김병만.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낚시로? 네, 이제 갯바위. 네. 갯바위 이제 찌낚시. 이제 도돔이나 이런 거 찌낚시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아, 낚시 좀 하시고. 아. 저희 낚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1등이 계시는데 근데 나보다는. 야. 야이. 아, 진짜 나 뭐 그런 건 아니고. 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아, 맞아. 아, 네. 나도 저하고 한번 낚시 대결 한번 해 볼까요? 섬에 가서. 대결? 대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네. 깜빡이 좀 켜고 주세요. 와, 아, 지금 그럼 낚시 언제 가세요? 네, 새벽에 이제. 새벽 한 4시 정도, 4시, 5시 4시? 정도? 예. 그렇게 나가죠. 가실 때 한번 저희도 같이 가도. 당연히. 와. 한번 가보죠. 형, 내일 말고 뭐 오늘 뭐 바로 대결할 수 있는 거 없네? 뭐 낚시로? 많이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해가 지면 바로 이 마을 앞쪽에 방파제가 있어요. 방파제가 문이오징어하고 문어들이 나와요. 이제 방파제에서는 그러면 잡히는 어종들이 어떻게 돼요? 제빵어들이 들어와요. 방파제 안으로. 그러면 이제 제빵어들이? 그러면 솔치를 잡았어요. 솔치. 독 있는 그렇죠. 솔치. 솔치. 그게 원래 솔치라는 게 그렇죠. 원래 이름이 솔치예요. 그렇죠. 독가시치 이런 게 아니라. 독가시치는 제주도에서 납작한 거. 그렇죠. 예. 솔치가 이제 미역치. 우리 아까 놀 낚시 얘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아, 진짜? 예. 네. 좀 배가 고픈데. 네. 식사로 들어갈까요? 아, 진짜요? 지금 돼요? 지금 바로 들어가십시오. 아, 좋다. 네. 아, 나 진짜 배고픈데. 고기 좀 그 지금 뭐 솔챙인가 그게? 솔치는. 아이고, 다행이에요. 아유, 오셨습니까? 와, 이거 뭐야 이게? 이거 거북손. 이거는 이제 거북손. 와, 이것도 먹는구나. 이거 요즘 없어서 못 먹죠 이제? 그렇지, 이게 밑반찬의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조기. 네, 조기는 투자돼서 대한민국에서 80%가 여기서 나와요. 아, 진짜로? 네, 영광이나 이런데 법성포 조기들이 여기서 다 올라가거든요. 네. 밥 먹으러 오고 싶은데? 너무 화려한데 밑반찬이 지금? 와, 야 조기도 먹어봐. 왜 추자조기, 추자조기 하는지 알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조기에 보석이 두 개가 있는 걸 알아요, 혹시? 전 아는데, 사장님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럼 얘기해봐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뭐예요, 두 개? 아, 이거 좀, 저 그런 거 당한 것 같아요. 나 무슨 소리예요? 하나, 둘, 셋. 와이. 아이고. 조기는 여기 다이아몬드 있죠? 여기. 눈 위에. 군김들 많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밥을 싸가지고 장에다 장에다 딱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 옛날에 우리 먹었던 이제 생김에다가. 아, 근데 맛이 잘 맛이 왜 이렇게 짜요? 그죠? 뭐예요? 이게 간장이 아니고. 아, 너무 짠데? 아, 와. 난 담궜는데 아. 아, 나 푹 담갔는데, 와! 야, 이거는 간장이 아니고,
이거는 아. 멸치젓 있죠, 멸치젓. 아, 멸치액젓? 네, 멸치액젓을 바로 오늘 숙성된 거를 꺼낸 장이에요. 와. 아, 사장님. 아, 나 풋장 같잖아. 와, 너무 관장처럼 위장했다. 이 원피원피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엄청 진하죠? 와, 이거 일부러 그랬네, 사장님이. 일부러 그냥. 이런 데 오면 이런 것도 맛을 봐야지. 와. 그냥 이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는 네, 이런 액젓이. 아, 투자가 멸치 액젓이 엄청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럼 여기 반찬들이 다 액젓이잖아요. 그렇죠, 액젓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맛있구나. 하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고기 들어, 잡은 사진이 막 있는데 보면은 딱 보면 여기 민박하시는 분들 고기 잡아온 거 딱 사진 찍은 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자기 인생고기라고 하죠. 네. 아~ 네. 소위 말하는 인생고기. 인생고기 잡는 분들만 올려주는 거예요. 네. 투자 와서 인생고기 잡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사장님. 네. 사장님이 진짜 낚시 잘하세요? 네, 낚시 잘해요. 저희 집에 오면 손님들 네, 해 등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사고 직접 잡아갖고 와서 바로 해 떠서. 아, 바로 잡아. 네. 그러면은 사모님 두 분 중에 진짜 제일 큰 거. 참돔은 98. 나보단 작네. 나보단 작아. 또 더 큰 것도 있어요. 전 4m. 아까 얘기하시더만 꼬리 타고 오셨다고. 아, 좀 약간 꼬리타분한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갯바위에서 표류 됐을 때 제가 잡은 고기 타고 나왔어요. 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예. 용왕 아들이 될 뻔한 자식이네요. 아, 그럼요. 저는 좀, 아까 형이 그랬잖아요. 운치 얘기삼. 저는 좀 운이 좀 좋은 편이에요. 없던데? 아, 진짜. 그 아니 뭐 하나 줘요? 투자도에서 하려고. 인생 고기 잡으려고 제가. 와, 밑반찬 엄청 많이 주시네. 와. 와, 날씨 좋다. 여기는 진짜 한산하네. 진짜 와. 사랑은 아무나 안나. 어, 이거 한 분 계시겠네,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놀라셨죠? 아, 혹시 뭐 하세요? 조금 액젓 내리려고요. 그럼 이런 게 대구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거? 이거 다 멸치 간했던 통이에요. 오. 아니, 어차피 오다 보면은 막 집집마다 이런 통이 하나씩 있더라고. 맞아. 와. 이거 보세요. 나 멸치를 나 생매를 사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이렇게 이제 5년 동안 여기서 삭혀요. 5년 된 거야. 소금이랑 멸치만 들어간 거예요? 예예. 예. 이거 이 지금 이렇게 곰팡 피었잖아요. 예. 삭을수록 이제 말하자면 고추장 된장 삭 듣기 삭을수록 좋지요.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여.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투자도 이 멸치 젓갈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봐. 와, 이런 걸 이런 데서 보다니. 이 멸젓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있을까? 맛있게 먹는 방법 내가 그럴게. 젓갈 묻혀 놓은 것을 한번 맛보세요. 아, 진짜요? 저 맛도 보게 해주세요. 조금 남아있어. 조금. 아, 그 상관없어. 이제 그 맛만 살짝 보라고. 아, 그럼 지금 어머님이 직접 양념해서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이제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거구나. 네. 먹어보세요. 죽여주지. 아, 진짜? 죽여. 찌네요. 조금 더 넣을까요? 전 좀 더.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와, 진짜 죄송한데 저희 여기 저녁 때 해 먹으려고 하는데 조그만 거 이런 거 좀
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저희가 살고. 아 지금 나 오늘 바빠. 고추 따야 돼. 고추 밭에 양해. 그럼 조금만 좀. 아니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주신대 주신대. 주신대? 주신대 주신대. 갔다가 자 해 지면 와도 돼. 아 그럼 이따가 저희가 좀 돌아보고다가 예, 예. 한번 또 들릴게요. 저 라이딩하고 예. 저희. 아니 내가 젓갈은 내가 이제 보장하고 묻혀 놓을 거니까. 예. 아 저녁 식사하겠고 내가 묻혀줄게. 아 감사합니다. 수자중학교. 수자중학교. 역시. 완디가 깔려있네. 형아, 근데 약간 여기 만화 같아. 학생들! 안녕, 모니카. 안녕. 와. 안녕하세요. 안 덥니, 얘들아? 뭐야? 나는 모를 수 있잖아. 알죠? 개그맨, 아. 아, 아 어떻게 알았어? 비시즌에서 봤어요. 어? 비시즌. Come on,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이 친구는? 장단계. 이어. 필승. 아니 길 따라 가다가. 어, 나 네가 하길래 따라 올라갔지. 아니 좀 알록달록 하길래. 아 건물 입구 사진 갔어요. 놀아 놀아 우리 뭐 광야 됐나? 아니 난 너희들이 신기해서 보러 온 거니까. 같이 하실래요? 같이 하자고? 네. 깜짝 놀랄 텐데. 이 더. 너 진짜 축하할 거야? 잠깐. 잠깐 뭐 애들하고 아, 애들 뭐 아이스크림 얘기 같은 거. 잠깐. 우리 일단 축구하기 전에 우리 네. 기상지협 한번 갈 테냐? 아니 해보세요 한번. 야. 야 우리 그냥 가볍게 그냥 보여줄까? 그래. 넘마디 축구야. 야. 이겼다. 일단 기선제압 했어, 이겼어. 아, 보여줘, 얘들아. 뭐야, 가자. 보여줘. 우리야! 진짜 놓치면! 보스! 우후! 야! 기죽었어? 아니요. 기죽었어? 아, 뭐 했어요? 야, 기죽었어? 뭐 했어요? 선생님, 반칙 정확히 봐주세요. 얘가 예를 들어서 비벼가지고 이렇게 눈부시게 하면 그것도 퇴장감입니다. 얘 지금 지 혼자 선글라스 쓴 이유가 있거든.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향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이거는 예, 이따가 퇴근길에 예, 아이스크림 사 드릴게요. 야. 뭐야? 시작! 보여줘! 야 보여줘 얘들아! 야 좋아 잘했어 아 좋다 좋아 빠져 뒤로 야 좋아 어 역시 우리 손흥민 막아 밀어 와라 이렇게 미끄러워 얘 퇴장시켜요. 누가 여기다 바나나 넣었어. 좋아. 좋았어. 어, 신발끈 묶어. 야! 이래도 돼? 와! 왜 안 돼? 왜 안 돼? 아니, 지금. 왜 우리 막내 주민 자리. 복수해 줄게, 삼촌이. 쉬어. 으이! 야, 무기! 야, 제 머리 밀어! 털 뽑아! 털 잡아! 야. 아, 욕심! 이런 거 부리지 말라고, 알았지? 이거 지금 내 체력을 지금 뽑으려고. 아, 제가 됐어. 여기! 좋아! 좋아, 야! 야, 좋아! 아이! 야. 아, 보셨어요? 잠깐. 얘 퇴장시켜요. 퇴장. 꼴깨를 드는 놈이 지. 니가 이게 소림 축구야? 와. 아이고. 퇴장. 아니, 그게 아니라, 심판님.
제가 공을 손으로 안 쳤으면은 페널티. 머리 맞지. 학생들 머리. 너 페널티. 너 머리 맞을 거야. 야 페널티. 그럼 얘를 다 쳐. 야 페널티. 야, 야. 아까 배운 거 있지 그거. 아 아까 막았다가 죽을 뻔했거든. 아까 오른손으로 막았다 이렇게 해서 조심해. 야, 야. 아! 자 경기 종료. 왜요? 승부가 계속 안 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대표 한 명에서 승부차기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승부차기? 네. 이쪽 팀이 먼저 차겠습니다. 그렇지. 야, 손흥민, 흥민아! 저희 우리 흥민이를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준비 됐지? 예! 파이팅! 취착! 코리아! 주자 챔피언! 모슈! 마하 화이팅! 한결아! 아니야. 넌 혼자야. 알겠지? 무조건 막아. 야! 어! 어! 파이팅! 들어왔어. 우리입니다. 야, 씨. 야, 씨. 한결아, 괜찮아. 잘했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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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원하게 먹어. 자, 일단 이긴 팀이 우리 팀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먼저. 오케이, 골라 골라.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여기 우리 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자, 이긴 팀은 하나씩이고 진 팀이 두 개씩이야. 와, 어때, 오늘 형들이랑 놀아서 좋은 추억 됐어? 아, 네. 네, 너무. 아, 오늘 너무 고맙다. 우리들이랑 놀아줘서. 삼촌이 개그맨 중에 노래 제일 잘하시는 분이거든. 개그맨이었어요. 어, 여긴 또 가수로 하네. 나도 사실 내가 잘 몰라. 노래 한 곡 해주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노래 한 곡. 야, 삼촌 노래 뭐, 알아, 삼촌 노래를? 네. 응. 뭐 얘기해봐. 사랑한 분이다. 간다. 흑백입자. 야, 팬이에요. 흑백입자는 어디 입자니? 어떤 노래? 사랑한 분이다? 이름이 뭐야? 손현아요. 아, 현아 이름 좋네. 너를 바라만 바라만 본다. 왜 저 네 이름만 부른다. 보고 싶은 맘에 너를 향한 그 발걸음 네가 보고 싶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들더라고. 아, 어릴 적에 그래, 나 요맘때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이렇게 축구하고 놀고 했는데 약간 그때 향수가 나더라고. 되게 즐거웠어요, 되게. 네. 국민학교 나오고 싶구나. 너는 뭔데? 전 둘 다 다녔어. 졸업장 초등학교로 땄죠. 나는 국민학교 때. 아. 올드하시네요. 선발이 좋아. 와, 미쳤다. 와, 여기 맛집이네. 와. 네, 여기 여기 여기. 해 떨어지는 거 봐. 우와. 아, 사장님 여기 계셨었네. 아, 사장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연습하고 아, 오신 이거, 거 아니에요? 아, 딱 보니까 또 미리 잡아놓고 또 아, 먼저 걸어놓으시려고 했구만. 와, 와, 이거 너무 예뻐요 여기. 와, 이거 완전 CG인데? 야, 그럼 우리도 시작해볼까? 우리 저 들어가 잡아볼까요? 한번 해봐요. 지금 딱 잡힐 시간인데, 그쵸? 지금 해가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낮에도 원래 나오긴 한데, 예. 해가 떨어지면 사이즈가 크죠. 동왕 아들이 될 뻔한 자식이네요. 갯바위에서 풀이 됐을 때 제가 잡은 고기 타고 나왔어요. 저는 좀 운이 좀 좋은 편이에요. 없던데? 아 진짜? 그 아니 뭐 하나 좀 투자도에서 할래요. 내가 볼 때 내일부터 네. 사장님 낚시 접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 잡아야 되겠네요. 오늘 밤새 그래. 기대 한번 해볼까요? 기대 많이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내일 나가는 배편을 예약도 안 했어요. 통과. 아, 사장님 잘하시네. 수상해 나 지금. 선생님 지금 잘 안 잡히는 때 아니에요? 아 여기 너무 안 나오네. 일부러 포인트 안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잡을까 봐? 창피할까 봐? 딱 보니까 그건데? 이렇게 못 잡으면 늘도 투자도가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오는데요? 아니 제가 네.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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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히트 히트 너무 멀리 있어. 아 움찔하고 그러세요. 아, 아 야 자꾸 긴장되네. 싸늘하다. 너는 아, 너는 낚시를 아직 몰라. 여기 왔는데 조금 더 해야 돼. 누가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뒤로 들고 있어? 어? 음파 탐지. 자, 한 마리만 올라와요. 한 마리만. 한 마리 선착순. 선착순 한 마리. 아, 너무 좋다, 이거 진짜. 고요하지? 네. 내 맘속에 고요함을 깨트리면 널 두거나 떠났네. 내 집은 다 도망가네. 아, 죄송합니다. 야, 오늘은 망통이야. 한 번만 더 던져볼게요. 뭘 잡았는데나? 야, 큰 거 잡았네. 잔뜩 잡았는데? 낚싯줄. 그만하라는 거야?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내일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시죠. 네, 그럽시다.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밥이나 먹자. 아... 먹을 게 애매해요. 어? 우리 오늘 좀 초라한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 응? 코리아 최고 낚시 모습인데. 너 뭐 쌌어? 봐봐. 우선 거 라면. 그래, 아까 라면 내가 챙겨온 거고. 계란이랑. 너무 잘 먹었지. 아직 거 완전 주식 줘, 이거. 닭가슴살. 와, 또 다이어트하지? 응. 아니, 파는 왜 갖고 온 거야, 너? 아, 형이 우니 오징어 잡아준다 그래가지고 나 그 두루치기 같은 거 하려고 했지만. 그 또 아까 이거 액젓도 주셨거든? 아... 야, 근데 그 액젓은 어떻게 먹냐?
이거를 마시자 그냥. 마시 그래요? 마셔? 액젓을 그냥 약간 위스키처럼 먹어버릴까? 어떻게? 액젓을? 위스키처럼? 그럼 너 먼저 먹어. 아니 또 제가 동생이 취하면 좀 그렇잖아. 아니야 괜찮아. 형 술 못 먹으니까. 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라면을 일단 끓이고 얘는 밥 한 공기 얻은 거 요걸로 비비고 닭가슴살은 어떻게 데피지? 이건 살짝 제가 좀 찢어가지고 살짝 굽듯이 그냥 팬에다가. 좋다 좋다. 파랑 같이 굽을까? 네 파랑 해서 하고. 좋다 좋다. 저는 닭가슴살로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 정도면 형 훌륭하죠? 액젓도. 아 그래 살짝 찍어먹어. 야 이거 닭 찍어먹자. 드세요. 야 이게 액젓을 찍어먹을까? 액젓에 살짝 찍어요. 야 이거 조금 찍어야 되네. 야 이거 찍어먹으니까 맛있네. 이거는 환상의 조합이야. 이거는 추자도 아니면 먹어볼 수가 없는 조합이야. 아 나는 라면 딱 한 입만 먹겠다. 진짜 미쳤다. 덧가리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나는 다이어트 안 해. 뭐 섬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언제 이렇게 바다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정취와 이런 여유로움을 느끼냐. 먹고 싶다. 뭐? 예? 아니야. 아 내일 잡아주려고 형이 오늘은 조금 후퇴한 거야. 응. 돌도 너무 무서워. 아, 정리하자. 정리. 예, 정리하지. 코리아 낚시 최고 모습. 아. 어? 아유, 남았네 이게. 야, 여기 뭐 벌레 있다 벌레. 응, 아니야. 벌레 아니야. 아니야. 너는 그럼 먼저 자. 예? 먼저 자. 형 안 자? 난 내일 좀 채비 좀 하다가 자게. 그러니까 괜히 새벽 늦게 자가지고 낚시 갈라 그러는데 가가지고 졸지 말고요. 갯바인데. 알았어. 아 진짜 믿지? 아 믿어요. 우리 기 좀 받을까? 준비됐어? 준비됐죠. 썸바디 추워. 일찍 나오셨네요. 아니 풀 장비를 찾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평소에 이렇게 안 입으시지 않아요? 안 입죠. 예. 아 근데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오예. 아, 근데 오늘 3대2인데? 확실히 뭔가. 대결을 하려면 네. 제대로 우리도 멤버를 한번 모셔왔습니다 지금. 아 어저께. 아 못 잡으셔가지고. 우리도 코리아 최고의 낚시. 1대100이라고 들어봤지. 아. 1당 100. 1대100이야. 오케이. 어디 가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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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이거 미끼도 다 챙겨왔어요. 네. 홍무시. 홍무시.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아, 최고야, 최고. 비건 가시죠, 비건. 네, 비건. 어정 불문 없이 비건. 오케이. 콜? 네, 콜. 아니, 근데. 아 뭐야 아니야 아니 그래도 현지인인데 아 비건 오케이 다 왔는데 다 도착했습니다.
개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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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앞에 개빠이 개빠이 네, 저기가 직구도 개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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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구도 예 직구도 아 여기가 쉽지 않아요.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네 캐시형이 아주 복받은 거죠. 완전 야 최고죠. 아. 이게 거북바위 머리가 거북이죠. 이게 거북바위구나. 아, 들어갔지. 아 거북바위 유명하죠. 화이팅! 챙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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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하는데! 아우, 사이즈 너무 뭐, 작아, 작아. 뭐야, 금붕어예요? 아니야. 아, 첫수가 너무 작아요. 저런 기름값도 안 나네. 엄마 데리고 와라! 긴장하시고 봐, 긴장해! 아, 뭔 소리예요? 와라! 지금 와야 된다! 왔다! 우리 왔다! 왔다! 죽잖아, 살아있잖아. 봐봐. 어, 깨먹었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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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다! 성게! 집에 갔다! 어떻게 입질 좀 옵니까? 아직 소식 없습니다. 어, 옆에 제자도 좀, 좀 손맛 좀 보게 해주시죠. 그래야죠. 장제, 보여줄 때가 왔어. 형 왔어. 왔어 형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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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와 왔다! 야 동동이다 동동! 와 왔다! 야 동동이다 동동! 와 왔다! 야 동동이다 동동! 야 동동! 예! 예! 야 동동이다 동동! 야 동동! 예! 야 동동이다 동동! 야 동동! 예! 예! 신났다 신났다 와 잡아 와 남자 저 똘도 내가 왔다고 했잖아 와 오 나 아이 팔았어 절대 안 내려 거기서 물에다 한번 받쳐주는 것도 하나의 저건데 아무데도 못 가 예 야 아직 우리가 속단하긴 일러 저쪽에서 근데... 충분히 쫓아올 수 있는 스코어야 으차 긴장하시라 긴장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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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봅니다 오케이 히트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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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까불어! 까불다, 까불어! 와와와, 까불어, 까불어! 퍼퍼? 와, 제일 크다, 돌돌! 돌돌, 돌돌! 와! 예! 와, 제일 크다, 돌돌! 돌돌, 돌돌! 와! 예! 야! 축하! 야! 축하! 와 대박! 야 까불지! 야! 대박! 까부는 거! 까불이! 까불어 까불어! 아! 짱제가 낀 미끼를 잡은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들! 힘 내십시오! 한마디도 안 하시네! 자 여기서 지렁이 하나만 빌립시다! 아! 생소한 일이지만 지렁이 한 마리 봐. 자가 너무 많아서. 오고 가는 지렁이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 예, 감사하죠. 큰 고기 한 마리면 끝나죠.
그죠? 어쨌든 사이즈. 네. 큰 고기 한 마리면 끝나는 거. 네. 또 엉켜 있는 거죠? 야, 한 마리만 물자.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지렁이 가져갔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아, 아직도 10분 남았어요. 10분. 아니 너무 조용하시길래. 아니 어제랑 굉장히 지금 목소리 크기가 달라지셨어요. 아니 태야! 태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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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 센치지만. 아, 1점 내봐. 아무래. 믿을 건 잘할 뿐이 없네. 야, 한 마리만 물자. 30. 히트! 어어, 야야야야야. 어, 돌점! 야하! 야하! I made it selfish but I take your pain. When you get weak, I'll make you strong again. When all is lost, I will comfort you. Mm-hmm. 와, 첫돌도! So give me your love. 좋은 기분인가? 사모님! 아, 그래, 축하한다. 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어, 짱디 어깨 지금 여기 지금 뭐 기와장은 다섯 개 올려가지고. 뭐 낚시인으로서. 예. 아. 예, 낚시인이 된 짱디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예 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크, 낚시의 메카답다. 아. 우리가 또 추자 이게 추자도 오면은 민박에 꽂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우리 잡은 거 서로 나눠 먹고 이게 뭐 장난으로 우리가 경쟁처럼 했지만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면 낚시인들은 하나야. 그러니까 그냥 다 잡으면 그 잡은 거 다 좀 서로 이렇게 쉐어해 먹고 나눠 먹고 잡은 거. 오. 굿. 먹어볼까요? 먹어야지. 드시죠. 네. 예. 와, 남은 거 좀 주십시오. 아이, 야, 육질이, 야, 나 혼자 내 입에 넣은 내가 뭐야? 어? 아니, 아니. 제가 또 막내니까 챙겨드려야지. 형이 있는 사람이죠, 알았어? 네,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저 평소에. 그죠? 맛있어? 맛있지. 이거 봐. 네, 세 개 한 번에. 이건 진짜 이 돌돔은 돈 주고도 못 먹죠. 와. 쫀득함이 다르죠. 잡은 사람 그러고 못 잡은 사람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많이 네, 드세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 추자도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자의 매력. 한 번씩 오면 낭만과 여유 이런 게 생기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섬에서 이렇게 하루 있다 보면 서울에서 육지에서는 하루가 되게 좀 진짜 좀 치열하게 가거든요. 섬에서의 하루는 진짜 여유롭게 되게 예쁘게 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어제 딱 그 추자도의 매력 중에서는 밤에 낚시 저희 이렇게 공쳤잖아요. 근데 그 낚시 전에 해 떨어지는 딱 그게 와, 저는 가장 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오늘 또 이제 예? 돌돔하고 싸운 거. 아, 예, 이거는 잘 싸우더라고요. 예, 어디 가서 격투기 선수들한테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 해도 되지. 다음에 왔을 때는 이제
감성돔 낚시할 때나 한번 더. 아, 너무 좋습니다. 야, 그 감성돔 쓰리돔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바로 쓰리돔 들어가세요. 우리 또 감성 발라더가 있기 때문에 아, 같이 오겠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진짜 한번 둘이 또 다시 찾아올게요. 아,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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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와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지. 네. 진짜. 나 형 좋아하나 봐. Somebody to love. 선바디 트러블 통해서 진짜 저희가 의뢰했던 울릉부터 제주까지였잖아요. 진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살면서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섬들을 덕분에 다녀보게 돼서, 그리고 섬들의 매력에 진짜 푹 빠지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주변이든 아니면 이 프로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섬의 매력에 진짜 좀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한숨 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숨을 약간 바꾸면 섬이 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섬을 살짝 바꾸면 쉼이 돼. 그래서 나는 이게 분명히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섬 여행 정말 지칠 때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mebody to love.